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천시 관광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제천을 여행한 것을 잘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그림입니다. 황금 들판을 가로질러서 제천으로 갔습니다. 힐링하고 싶으면 가는 제천의 명소입니다. 배론성지는 저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배론성지의 종합 안내도가 보이시지요. 천천히 걸으면서 예수상을 걸으면서 단풍을 징겼습니다. 조금 단풍이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가집의 신학교의 모습입니다. 동굴도 보이시지요. 이제 더 예쁘게 단풍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에 예배도 열린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집입니다. 제천에 가면 꼭 들리는 맛집이 있습니다. 직접 빚은 순두부가 정말 맛있습니다. 카페 허브사랑은 지적장애인 바리스타가 끓여주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살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카페 수입 전액이 근로장학금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발리스트가 근무하는 카페입니다. 힐링을 주는 카페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단골 음식점입니다. 제천에 가면 항상 들리지요. 충청북도 향토 음식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든 순두부로 끓여주는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청국장과 순두부가 정말 맛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걸로 키운 반찬들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색 두부 체험장도 있지요.